님이 30살이 돼서야 돈 모을 생각을 하니까 저 스스로 무얼 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모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돈 모으기로 결심하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돈을 많이 번다. 둘째, 돈을 많이 모은다. 세 번째, 돈을 많이 불린다. 자,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나의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5년 후엔 어떻게 살 것이고, 10년 후엔 어떻게 살 것이고, 몇십 년 후엔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그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을 할때 저는 역산법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모인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10년 후에 나는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최소 1억씩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저 역시도 부모님 집을 사드리기 위해서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투잡으로 번역을 하다가 이걸로는 너무 힘드니까 아예 번역회사를 차려서 그걸 운영을 해서 그 돈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절실하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그려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고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10가지씩 써보세요. 써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프리랜서 분들은 이게 이제 신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월급쟁이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더 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쟁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이제 내 능력을 더 키워서 연봉 협상을 한다. 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 또는 뭐 가능, 본인이 능력이 되면 뭔가 프리랜서로 전업을 하거나 사업을 차린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업직 같은 걸로 옮기면 성과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그런 직무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정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는 돈을 결국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모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옷 사는 돈, 뭐 화장품 사는 돈, 뭐 이런 돈 많이 쓰시고, 남자분들은 보통 자동차 아니면은 술 마시고 이런 돈 많이 쓰는데 그런 비용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명품이나 외제차 이런 데다 돈 쓰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세요. 내 능력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명품인데 막 겉보기에 화려한 게 중요합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급이나 이렇게 고정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금을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만 적금하면 150만 원이 수정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지부지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50만 원만 남겨놓고 150만 원을 적금을 넣어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한번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한번 보세요. 가계부를 쓰셔가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통신비나 뭐 온갖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연회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돈을 많이 불린다. 재테크 쪽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는 없거든요. 재테크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무슨 온갖 뭐 가상화폐니 뭐니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썽님이 언니는 돈 모을 때 적금만 하시나요? 아니면 투자도 하시나요? 저도 투자를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또 이런 걸 밝혀야 되나? 저는 여수에도 집이 한채 있고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또 주식도 하고 있고, 또 펀드도 하고 있는데, 펀드는 다 망했고. 작년에는 주식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험이랑 연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 공인중개사 또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은행의 PB들, 증권사 영업소 직원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목표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최대한 수수료를 많이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품을 사서 손해를 보든 말든 그분들은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전적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판단해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